금요일 격주마다 우리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우리가 그 장소로 가 있고 맞아요. 우리를 몸을 들썩들썩 만드는 인간 비타민 우세린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야생 온천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인간 비타민 별칭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탐난다. 전 한 번도 그런 일 안 해줬는데.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우세린 작가님만 나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주말에 이런데 가고 싶다라는 그 분 정말 설레이는 그 기분 느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며칠 전에 네. 아, 여기 서로 가봤냐고 하면서 가보고 싶다 얘기한 곳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작가님 벌써 6주째 이 해고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샌디에고 거주하는 분들이 그 함께 캠페인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샌디에고의 퍼시픽 비치 해안가에 직접 갔습니다. 그럼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캠페인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저희가 LA 해안가를 걸을 때는 10명 안팎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샌디에고에서는 20명 정도가 함께를 했었어요. 확실히 걷는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 그 해안가 건물 위에서 응원의 한호성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와. 그리고 먼저 다가와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정말 에이.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에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관심 받았다. 네, 그랬습니다. 역대급. 이렇게 네. 방송이 나간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혹시 연락이 오셨나요? 맞아요. 역시 라디오 코리아 덕분에 네,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인스타그램 DM으로도 특히 연락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스케줄 보시고 네, 함께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인친 중에 한 분은 괌에 사시는 분인데 LA에서 함께 걸으실 순 없으니까 따님과 함께 딸과 함께 가족끼리 오붓하게 해안가 걸으면서 이 해고염수 방류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눴다라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렇게만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게 너무 더 저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작가님과 함께 걸으면서 또 얘기도 해볼 수 있으면서 캠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 좋은 영광. 자, 지금 방금 시안 씨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지난주에 들어서 알고 있죠. 지지난주에. 이게 어느 정도를 걷는 거죠? 네, 사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정말 놀라셨는데 네. 저희는 사실 보통 5, 6마일 정도 걷거든요. 근데 1시간만 걸어주셔도 좋고요. 네. 네, 잠깐 캠페인에 동참만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저 그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하고 싶으면은. 네, 지금 교민분들께서도 같이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네,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고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우세린 작가님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저희가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그곳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소도 지금 살짝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주소. 제 인스타그램 주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미리 연락을 주시면요. 바다사자 스티커와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샌디에고의 경우처럼 함께 하고 싶다 꼭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원정 캠페인도 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시간만 걸으셔도 좋긴 하지만 온전히 즐기려면 사실 몇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천천히 걸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있고 저희 아이 포함해서 아이들도 있어서 천천히 좀 쉬면서 많이 걷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멈춰서 초크 같은 걸로 그림도 그리는 퍼포먼스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한 4-5시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맞아요. 좀 뭔가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다린 시간입니다. 너무 기다렸죠, 시안 네, 씨가. 제가 네. 진짜 기다렸어요. 맞아요. 딱 또
오랜만에 오니까 LA에서 또 아, 주말에 이 가을 느끼려면은 여기를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소개할 여행지는 바로 어디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스턴 시에라의 보석 같은 도시 비숍입니다. 와. 비숍. 아, 이름도 이쁘네요. 비숍. 비숍. 네, 비숍은 곳이죠? 어디에 있죠? 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을 이스턴 시에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스턴 시에라 일대에서 제가 저도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요. LA에서 차로 4시간 반 정도 거리고 이 395번 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면 있는데 그 국도에서 맘모스 레이크나 모노 레이크가 유명한데 여기를 네네. 가려면 반드시 네. 비숍 지나가야 되고요. 사실 이 일대에 자연 온천이 정말 몰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을 쓰면서 비숍에만 10번, 최소 10번은 들렸습니다. 아, 비숍을 10번이나 가셨어요? 와, 부럽다. 저희는 한 번도 못 가보고 싶다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낸 게 되게 멀고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안 그런가요? 어때요? 어떠셨어요? 4시간 반 정도 거리잖아요. 사실 저랑 황상우 작가는 장거리 여행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4시간 반이면 그냥 저녁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해버리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 시쯤 출발하세요? 저녁에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한 5시, 6시쯤 출발하면요. 밤에 도착을 한 4시간 반 뒤에 해서 호텔에서 이제 자고 네, 그 다음날 움직이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치? 보통은 아침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시안 씨께서 사실 관심 있으신 이유가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 월요일을 알리면서 비숍을 다녀오셨다, 주말에. 그러면서 이제 맞아. 단풍나무를 저희들에게 보이셨거든요. 이게 사실 가을철에 단풍 보러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죠. 맞아. 네, 맞아요. 비숍뿐만 아니라 이 395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단풍으로 유명한 마을들을 정말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빅파인부터 비숍, 그 위에 맘모스 레이크, 준 레이크, 컴빅 레이크까지 전부 다 이 길에 있고요. 가시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보통 대부분 다 노란색이에요. 네. 노란색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오렌지 붉은 색깔들이 있는데 한국의 단풍 하면 보통 진홍색 붉은색이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캘리포니아는 노란색 단풍으로 물듭니다. 와. 아니 지금 이현 씨 보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지만 엽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엽서의 중에 한 장면. 아, 저는 사실 사진 보면서 뭐 이렇게 샛노랗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우세리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지난 주말에 다녀오셨대요. 네. 아저씨님이 그 이번 주말이 절정이래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이번 주말이. 맞아요. 진짜 작년에 가서 4박 5일 계셨대요, 여기서. 캠핑하시면서. 근데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단풍도 노란색 계열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노란색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나무 종류 때문이에요. 이 비숍 지역에는 아스펜이라는 나무가 많아서 노란색으로 주로 물들고요. 네. 사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비숍도 충분히 춥다고 생각했는데 비숍보다 더 추운 기온차가 큰 지역에 가면요. 이 나무들에서 카로티노이드 피그먼트라는 물질이 이제 활성화가 된대요. 그렇게 되면 잎사귀들이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비숍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10월 중순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지난주와 이번 주가 사실 절정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될 정도니까 네. 비숍 꼭 한번 오늘 끝까지 들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란 아스펜 나무. 저도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비숍도 좀 넓잖아요. 근데 비숍 내에서 그러면 이 노란 아스펜 나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비숍 마을에도 사실 단풍이 있긴 한데 네, 예. 방금 라저씨님도 가셨고 꼭 사진으로도 보여주셨던 거기를 가시려면 168번 국도를 따라서 30분 정도 비숍 크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냇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노랗게 물든 아스펜 나무들 보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거기 비숍 크릭을 지나면 노스레이크 방향으로 좀 더 들어가면요. 아스펜델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아스펜델. 이름도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근데 또 워낙에 또 넓다 보니까 사실 딱 그 포인트
스팟 그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호수들도 있다면서 유명한 호수들. 네, 비셔크릭에 여러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호수가 가장 유명한데요. 네. 우선 아스펜델 마을을 지나면 곧장 나오는 호수가 노스레이크인데요. 이 일대가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9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요. 10월에 여기 가시면 샛노란 아스펜 단풍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그 뒤로 시에라 산맥 일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레이크의 맑은 호수까지 한 대 어우러져서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사실 가을과 겨울이 좀 공존하는 풍경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풍경이 있을까? 존재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와. 그리고 또 다른 호수는 어디 있을까요? 노스레이크에서 나오셔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사브리나 레이크가 나옵니다. 이 비숍 지역의 아스펜들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황금 아스펜이라고 하거든요. 이 황금 아스펜을 제 생각에는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네네. 이 아스펜 단풍들 사이로 청록빛 호수가 나와요. 그 호수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노란 아스펜 나무들이 한 대 어우러져 있어서 이 풍경이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콜로라도의 아스펜을 가봤거든요. 왜? 그래서 아스펜 그냥 동네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스펜이 그런 나무 이름이었군요. 유현 씨 그래도 LA는 하나도 안 가보셨는데 콜로라도는 의외로 LA 말고 LA는 못 가봤는데 그러면 이 사브리나 레이크에서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사브리나 레이크 호수 일대를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들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는 사실 모터보트나 카약을 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카약을 1시간 정도 타면서 호수를 즐기면 정말 여기가 동화 속인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이 보트 빌려주는 곳이 또 약간 위쪽에 있는데 카페를 또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위에서 따뜻한 커피나 차를 한잔 하면서 호수를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여기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호수 감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 이제 카약 타고 막 이러면은 진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부러운데요. 이 사브리나 레이크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하다라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사브리나 레이크뿐만 아니라 노스 레이크까지 송어가 잘 잡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네, 송어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여기 곳곳에서 다 낚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사브리나 레이크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댐이 있어요. 근데 이 댐이 겨울철에 얼 수 있기 때문에 얼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랑 셋째 주쯤 사이에 딱 한 번 물을 방류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좀 피하시면 언제든지 송어 낚시 할 수 있어요. 와, 송어 낚시 재밌겠다. 이게 낚시. 잡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커서. 이한 씨는 먹는 재미를 더 먹는 좋아할 재미는 것 더 좋죠.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호수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마지막 호수는 사우스 레이크입니다. 이 호수는 진짜 진한 파랑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란데요. 이 파란 색깔 호수 주변을 노란색 샛노란 아스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 호수 인근에 작은 오솔길 따라서 호수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호수가 진짜 고도가 높아요. 해발 고도 9,500피트 높이라서요. 네. 고도가 높은 만큼 다른 호수보다 이제 아스펜 나무가 먼저 노란색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9월 말에 가셔도 단풍 많이 볼 수 있고 10월 중순쯤부터는 단풍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기 가시려면 진짜 이번 주에 가셔야 돼요. 맞아요. 피크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벚꽃도 피크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뭐 하지 하시는 분들 딱 맞아요. 정해졌네요. 비숍으로 가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럼 사우스 레이크의 유명한 트레일도 있나요? 네, 트레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만한 트레일인데요. 이 호수에서 시작하는 비숍 패스 트레일이 유명합니다. 이 트레일은 정말 매력적인 게 트레일 하는 내내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산행이 되고요.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비숍패스 트레일을 너무 추천드리고 다만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고산병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산병도. 고도가 좀 높군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지금 비숍패스 트레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비숍패스 트레일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아니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길로 바로 또 이어진다고요? 맞아요. 비숍패스를 걷다가 존미와 와일드니스라는 표지판이 보이면요. 거기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미어 트레일이 시작됩니다. 그 존미어 트레일은 JMT라고도 약자로 쓰이는데 미국에서 가장 높은 휘트니산부터 요세미티까지 이어지는 222마일 길이의 트레일이고요. 사실 이 존미어 트레일이
캐나다의 웨스트 코스 트레일이랑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트레일과 함께 3대 트레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네. 발음하기 어렵네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어제도 제가 어제 이 그죠? 발음하기 어려운 거 왁사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존묘가 GMT라고. JMT라고. 이게 약간 우리 그냥 JMT? JMT. JMT 우리 많이 아시죠? 이게 사실 MZ세대 진짜 사람, 맛있을 진짜 때 진짜 맛있을 때 존맛탱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JMT예요? 똑같네요. 아, 네네. 그렇군요. 절대 이제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비숍 크릭에 갔다가 이 비숍 마을에서도 우리가 좀 들려야 맞아요. 할 것도 알려주세요. 마을. 네, 마을도 한번 들리셔야죠. 마을에 가시면 로스 철도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19세기 증기 기관차와 옛 비숍 마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아트 갤러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비숍의 아스펜 단풍을 담은 작품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까지. 절경일 것 같아요. 야, 다양한 작가들의 그런 작품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진짜 멋있는 걸 봤다면은 그 다음엔 또 먹는 재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한 씨가 제일 좋아. 저도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비숍 마을에 가시면 우리 작가님이 꼭 들리는 맛집이 하나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가을철이 아닐 때 여기 가는 이유가 네. 이 빵 집 때문이에요. 저 근데 비숍 못 가봤다 그랬잖아요. 단풍도 못 봤고 이 빵집은 가봤어요. 에? 말도 안 돼. 진짜로. 여기가 비숍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빵만 먹고 네. 다른 데로 바로 갔어. 어디였지? 빵 먹으러 가셨다고? 그 레이크 타워 갈 때 비숍에서 이 빵만 먹고 그다음 바로 레이크 타워로 갔었어요. 그래서 비숍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호수나 단풍 이런 건 전혀 못 보고 근데 이 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누가 추천을 해줘서 갔는데. 진짜 맛있죠. 맞아요. 에릭 셔츠 빵집인데요. 여기 네.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빵만 네. 사서 픽업해서 가는 경우 많고 그쵸. 네. 한인분들한테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빵집이고요. 맞아요. LA 타임즈의 캘리포니아에서 꼭 가봐야 할 15곳에 선정됐던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와, 저도 빵 진짜 좋아하는데 빵돌이거든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이 빵집도 역사가 100년이나 되다면서요. 맞아요. 유럽에서 건너온 양치기 이민자들이 고향의 맛을 못 잊어서 빵을 구워서 팔았대요. 그러다가 1903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가게입니다. 지금까지도 손수 반죽을 만들어서 유럽산 돌오븐에 빵을 굽는다고 하고요. 매일 무려 450여 가지의 신선한 빵을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걸로 유명합니다. 450여 가지요? 네, 종류 진짜 많아요. 맞아. 그 진짜 많아. 네, 진짜 많아서 이게 고르다가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샌드위치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그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와. 아 이거 군침 넘어가네요. 정말 여기는 이것만 먹으러 갈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 빵집에서 어떤 빵이 유명할까요? 네, 저도 항상 갈 때마다 어떤 거 골라야 될지 고민인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빵은 양치기 빵이라고 불리는 좀 커다란 덩어리 빵인데요. 네.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여기 꼭 드셔보셔야 하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까 시아님 말씀하셨던 샌드위치 정말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먹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그러니까요. 드셔보세요. 빵 먹으러 안 가봐야겠네요. 맞아요. 단풍도 보시고. 네. 근데 이 작가님이 비숍을 자연 온천 탐방을 하면서 자주 들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비숍에도 자연 온천이 있어요? 네, 비숍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요 코프 온천이 있습니다. 코프 온천. 네, 코프 온천은 제가 가본 온천 중에 진짜 손에 꼽을 만큼 맑기로 유명한 온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유황 온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란 썩는 특유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유황 온천인데도 이게 썩는 냄새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좀 제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맑은 네. 온천이면 좀 냄새가 덜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갔던 그 온천은 맑지 않았구나. 아, 그 더 유황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 자 그럼 이 코프 좋네요. 온천을 네. 어떻게 저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구글에서 코프 핫스프링스라고 검색하시면 사실 동명의 호텔 리조트가 나오거든요. 네, 이 리조트에 가기 바로 직전에 오른쪽 샛길로 빠지셔야 돼요. 한 샛길로 2, 30m 들어가시면 배수로가 보이고요. 그 일대에 작은 연못 같아 보이는 자연 온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자연 온천은 물은 개울처럼 흐르는데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고요. 이 온천이 꽃과 풀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 리조트 온천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코프 온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코프 온천 리조트는 1919년에 사업가 필립 코프 씨가 이 지역의 상류층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실제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조용하게 시간 보내고 싶을 때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네네네. 리조트에 가면 30m 길이의 큰 수영장 온천이 있어서 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기 좋고요. 리조트 내부에 식당과 캠핑장, 기념품 가게 등 편의 시설도 있습니다. 와, 이게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자연 온천이 코프 온천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메리카 원주민인 파이우트 부족이 거주했던 곳인데요. 이때가요. 네. 이 파이우트족은 병이 나면 치료제로 이 온천을 이용했고요. 이 파이우트족은 온천을 우투투파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라돈이라는 뜻이에요. 우투투. 우쭈쭈가 아니라 우투투파야. 라돈이라는 라돈. 뜻에. 그러면 이게 라돈 성분이 사실 그럼 좀 있다라는 뜻이 네, 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네. 사실 라돈이 위험한 거 아닐까요? 사실 라돈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있으면 오히려 몸에 더 좋다고 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생긴대요. 그래서 1900년대에는 물의 치료 효능이 높아서 이 지역민들이 물병에 온천수를 담아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온천수를 넣어서 판매도 했다. 약간 봉이 김섬다리 같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물을 파는. 근데 이 파이오트 부족이 키우 온천을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맞아요. 이 파이오트 부족은 온천수를 기본적으로 신성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요. 어디를 치료하고 싶은지 온천에게 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온천에게 내가 오늘 배가 아픈데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온천욕을 한 다음에 떠나기 전에 땅을 위해서 동전이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남기고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세린 작가님께서 살짝 미소를 머금 셨는데 작가님도 솔직히 해보셨죠 이렇게. 아니 저도 이걸 해봐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워킹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천에게 말을 온천에게 걸면서 온천에게 말을 걸면서 내가 왔어.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프구나 하면서. 네 아무래도 유황 온천이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치료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뻐근한 것도 여행으로 인한 노고남도 좀 풀리. 역시 플라시보 효과로. 그러니까 그냥 덩그러니 물에 앉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좀 서로 소통하고 물과 그러니까. 함께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온천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단풍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비숍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맘모스 레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스키장으로 유명하지만 여기도 단풍으로도 유명하고요. 이 맘모스 레이크에서 30분 정도 더 올라가면 또 준레이크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제가 비숍 보시고 딱 한 곳을 더 가야 한다면 저는 준레이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준레이크가 어떤 데인데요? 어떤 곳이에요? 준레이크요? 네, 준레이크 루프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호수 일대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고 이 일대에도 가을철엔 노란색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호수를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이 준레이크 인근에도 그랜트 레이크, 걸레이크, 실버 레이크 등 세 개의 호수가 더 있는데 이 세 개의 호수 모두 다 단풍으로 유명하고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시즌이라서 이번 주에 가시면 샛누란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모실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실 거.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가 또 맞아요. 피크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사실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그래서. 진짜 이번 주 가고 싶은데 비숍까지 못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LA 인근에 있는 단풍 명소 혹시 작가님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가본 것 중에 저는 빅베어 레이크가 LA 인근에서 단풍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고요. LA에서 동쪽으로 한 97마일 거리에 있어서 차로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가시면 단풍나무도 있고 아스펜 미루나무도 있어서 가을철에 호박색 적과
빛깔색 황동색으로 물든 단풍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빅베어 레이크가 사실 추운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맞아, 맞아, 그러면 맞아. 언제쯤 보러 가면 괜찮을까요? 빅베어 레이크가 춥긴 한데 단풍을 보시려면 10월 중순쯤부터 11월 초중순까지가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11월 둘째 주쯤에 갔는데도 그때까지도 노란색 단풍 물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비숍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빅베어 레이크에 가셔도 너무 좋습니다. 와. 또 맞아요. 그래도 훨씬 비숍보다는 가까우니까 주말에 혹시 가까운 곳에 LA 인근으로 단풍 구경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빅베어 레이크도 혹시 그 시즌이 있을까요? 피크 타임. 단풍 시즌은 지금 이제 가시면 지금, 네. 네, 지금부터 11월 초중순까지 가시면 정말 좋고요. 사실 빅베어 레이크가 트레일 하기에도 너무 코스가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뭐 카약 카누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상 스포츠까지 유명해서 사실 사계절 내내 다 좋은 곳이잖아요. 겨울철에는 스키장으로 유명하고요. 네. 그러면 혹시 LA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단풍 명소가 있다면 작가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한 시간 안에 있는 곳을 가신다면 제가 말리브 크립 주립공원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LA 바로 옆에 있는 산타모니카에서 산타바바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부촌 도시입니다. 오, 산타바바라요? 오. 그러니까 말리부 가깝잖아요. 여기서 말리부, 말리부 맞아요. 그 말리부 맞죠? 맞아요. 그 네. 말리부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10월 말쯤부터 11월까지도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시면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단풍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요. 여기 등산 코스도 너무 쉬운 코스여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등반하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단풍 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네. 트레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레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단풍은 보고 싶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혹시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아케디아라고 LA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LA 카운티 수목원에 있어요. 근데 보통 수목원에 가셔서 단풍 본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단풍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곳이거든요. 여기 수목원에 또 가시면 수백 가지의 나무들과 들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좀 북적이지 않은 곳에서 나만의 수목원 한번 산책하는 것도. 맞아요. 작가님도 혹시 그러면 이번 단풍 일정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다음 주쯤에 빅베어 레이크 인근에 있는 레이크 에로헤드에 갈 예정입니다. 레이크 에로우면 여기서 이 2시간 정도면 걸리지 않나요? 가깝죠. 그죠? 맞아요. 빅베어 레이크 가기 한 30분 정도 전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고요. 네. 샌버나디노 구규림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와, 거기서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그 캠핑하실 건가요? 네, 캠핑하려고 지금 캠핑 사이트 찾고 있었는데 와. 자리가 그래도 거기는 좀 있더라고요. 와, 좋습니다. 거기 시즌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네, 가을철에 이제 가시면 거기 미루나무들이 많은데요. 미루나무들이 황금색으로 변해서 정말 호수 분위기 너무 좋고요. 와. 저는 이렇게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10월에 가면 펌킨들을 와. 마을 곳곳에 너무 예쁘게 꾸며놔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예쁘겠다. 네, 할로윈 분위기가 나고 근데 여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이곳의 호수 일대를 산책하는 코스가 사유지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걸어보려고 좀 시도를 했다가 네. 못 걸었어요. 거기 팻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연간 회비를 내야지 걸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연간 회비는 125불이고요. 회원이 아닌 분들이 레이크 에로헤드의 곳곳을 둘러보시려면 보트 투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보트 투어는 사실 가격이 있을까요? 보트 투어는 32불입니다. 아, 그렇군요. 32불을 내면.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정보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비숍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 또 조언이나 끝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네, 비숍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도 소개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책 구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모노레이크 여행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모노레이크.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진짜 지금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1년 중에 호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단풍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이번 주에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비숍 꼭 가셔서 맞아요. 저희들과 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지금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곳을 또 오늘 우세린 작가님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세린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